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성탄의 그 큰 기쁨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계실 때 만난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로 세운 요셉과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소개되는 목자들밖에 없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나요?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박사들은 집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관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전해지는 전성에 의하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막을 가로질러서 그 당시 교통수단이라고는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밖에 없는데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는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이 소요되는 머나먼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두 살 정도 되신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따라오다가 별이 사라졌을 때에 헤로당에게 찾아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해서 두 살 아래부터 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증명하냐면 예수님 연세가 두 살 정도 되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 이 사람들은 구유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왕에게 이 사실을 말씀하지 않고 또 귀족들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또 재력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은 영적으로 너무나 닮았습니다. 길게도 짧게도 아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2000년에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시대적인 영적 상황은 어떤 모습이며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 생활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 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독사는 뱀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은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씀은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상황이 지금 이 시대 상황과 영적으로 너무나 닮은 것은 성전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 성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자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당시 성전 상황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면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매매하는 사람들 상을 다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소위 종교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은혜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전혀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속주의가 물량주의가 물밀듯이 돌아버렸습니다. 교회가 교회가 같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로 말합니다. 목자들은 성경에 몇 사람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마리아와 목자들 외에는 예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에서부터 약 1500년 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BC 약 1500년경 약 1500년경의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자의 후손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구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요자란 말은 알마, 아람어에는 이 알마란 말은 동정녀란 뜻이고 처녀란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손 대대로, 조상 대대로 대대로 약 1500년 동안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을 보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로란 말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머리로 그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약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기록된 민수기 2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의 별이 나타날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말씀입니다. 시대는 또 흘러서 BC 734년경 이사야가 기록한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9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철저하게 성경 공부를 했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BC 역사는 흘러서 700년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디서 태어나실 것을 하나님은 7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고 미리 7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까요? 겉으로 약 15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그들은 생명처럼 여기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셨을 때 그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였냐면 지형학적으로 보았더니 8km입니다. 옆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그들은 살기가 넉넉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은 권력 가진 사람, 그리고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 소위 상류층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두 부류가 있어요. 그 시대 마찬가지로 진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를 못 만났습니다. 거짓된 사람, 진실한 사람, 가짜, 진짜. 성경은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영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가르쳐서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는 네 가지가 소개됩니다. 독특한 말씀이 목자들이 첫째 밤에 그리고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도 중동에 가면 마찬가지입니다만 3D 직종 가운데 가장 극한, 가장 안 좋은 악조건 속에 생활하는 직업이 목자들 직업입니다. 목자는 또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자신의 양을 직접 사육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다른 사람들의 양을 위탁을 받아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 양을 사육하는 그런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가정에 양이 10마리도 있고 5마리도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을 가진 주인이 이 자신의 양만 가지고는 푸른 초장을 찾아서 때로는 한 달, 두 달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런 목초지를 찾아가는 그들은 고달프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직업적인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10마리씩 아니면 5마리씩 전부 다 몇 가정의 양들을 모았습니다. 이 양들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청각에 발달해서 반드시 양들마다 자신들이 지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주인은 호루라기를 불면 이 호루라기 소리가 주인의 소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자신 이름을 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섞여 있어도 정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목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양을 사육을 하든 다른 양을 위탁을 받아서 사육을 하든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중동에 있는 사막지대는 목초지가 가까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은 주로 양들을 치기 위해서 그들을 몰고 나갈 때 집에서 불에 구운 숯가마 속에서 불에 구웠던 빵들을, 돌덩어리 같은 빵들을 구워서 자루에 담습니다. 때로는 며칠, 몇 달 동안 그들은 그 빵을 먹어야 합니다. 양의 젖을 짜서 먹는 그들은 양을 한번 몰고 나가면 때때로 수많은 길을 걸어서 목초지를 찾아갔을 때에 길게는 6개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막의 폭염 속에서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루 종일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지칠대로 지칠 수가 있습니다. 마실 물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 사막에는 영하의 날씨로 기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에 이 사람은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들은 양 틈에 끼어서 새우잠을 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웅크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지나는 그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은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어인의 밤이라는 이 의미는 대단히 깊은 밤을 말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잠을 청해야 내일 다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그들은 밤에 밖에 나와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 있지 않습니다. 밖에 나와서 뭘 합니까? 양을 지키고 있는데 왜 양을 지켰냐면 사막에 사나운 짐승들이 순식간에 양을 물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을 얘기를 하시면서 꼭 양을 지키다가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목자들이 양 지키다가 천사를 만났고 하나님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목자들이 양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 보낸 천사 만났고 모세가 양을 지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1절과 그리고 17장 2절과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유명한 다윗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2대 왕이었고 지금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약 3000년이 흘렀는데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현재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3000년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다윗을 그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기 모양까지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 모양으로 그려놓았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다윗 집으로 사무엘이라는 종을 보냈습니다. 그때에 이 다윗에게는 일곱 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종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앞으로 세울 왕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을 집에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갔더니 다윗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일곱 이 다윗의 형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새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그랬더니 말재가 있는데 덜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뭘 하다가 오늘 이 사람이 왕으로 지명받습니까? 양치다가. 목자들 양치다가 모세가 양을 치다가 다윗이 양을 치다가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양을 치는데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느냐면 이때 선택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은 BC 1040년에 태어났던 사람으로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가 되었을 때에 왕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1010년 역사는 이 사람의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왕위에 오른 것으로 역사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15살 나이에 이 소년 다윗이 어느 정도 양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냐면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면 엘라라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윗 앞에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사들을 엘라 골짜기에다가 주둔을 시켜놓았습니다. 여기서 진을 치고 기다리는데 성경은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왕래하며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아버지의 양을 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왕이 있는 곳은 엘라에서 저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냐면 지금 저 중동의 지형을 보게 되면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자그만치 23k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3km면 우리나라 거리는 약 60리 길이 되겠습니다. 왕래했다는 말은 원래는 쉴 사이 없이 오고 갔다는 것입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가야 됩니다. 엘라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계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짐승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폭염을 헤치고 지나가야 됩니다. 목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베들레헴 갑니까? 이 다윗이 엘라에 왔다가 베들레헴 갔다가 엘라에 왔다가 베들레헴 갔다가 항상 이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아버지 양에 대해서 잠시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고 했습니다. 수종자란 말은 모세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모세 심부름 하는 사람, 모세 구전 일을 도맡아서 해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비서와 같은 그런 자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세 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그런데 여호수아는 당사자인 본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서 이 사람을 눈여겨보셨느냐면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하나님 불러 올리십니다. 이때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와 하나님만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을 하세요. 너는 아론, 나답, 아비후, 70명 장로 합하면 몇 명입니까? 73명. 여기에 여호수아 함께해서 모세까지 75명입니다.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불러올리십니다. 며칠이라는 기약이 없습니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로 내려온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기껏해야 며칠 정도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미처 식량을 제대로 준비한 것도 없고 물을 준비한 것도 없습니다. 올라갔습니다. 40일 만에 모세가 내려올 때에 성경은 출애굽기 32장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만 남아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려가서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 만나고 이 여호수아 얘기까지 왜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냐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을 치는 것은 낭만적인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극한 직업입니다. 못 견딥니다. 고달픕니다. 밤낮없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목자들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도 그 당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찾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 남이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 가장 초라한 사람들,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생활에 충실하고 그런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떵떵거리고 많은 것을 자랑하고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알아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금 한 해를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무명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나는 가진 것도 변변찮고 별로 해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젊었을 때 내 곁에 있던 사람들마저 주변에서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점점 쇠약해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내 모습 초라하지만 내 가정은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성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지키고 충실하게 그 자리를 내가 책임을 다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 두시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생활이 나를 속일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서 나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 내게 관심을 두시고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기쁜 소식에 오늘 하나님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는 이제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언제? 가장 고달픈 그 자리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외롭게 살아갑니다.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밤에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러한 사람, 내 가정이 문제를 많이 안고 있지만 내 가정은 그나마 그래도 나는 성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직분의 자리가 대단히 고달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여러분처럼 예배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가 곁에서는 이 목자기 찾아오는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로 비추는지라. 하나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둘로 비추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줍니다. 다음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맞이하면 기껏해야 한 가정에 한 민족에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백성,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오는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가져온다 했습니다. 온 인류의 가장 큰 축복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계속해서 날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빅 뉴스 중에 뉴스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고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신분을 만드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영접을 하면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 중에 사건이 주님이 오신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중심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목자들처럼 외롭게,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고 나는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직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묵묵히 성실하게 나는 목자들처럼 내 자리를 지키길 원하나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강좌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동네에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11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따라서 너희를 위하여, 크게 하세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은 나 때문에 오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평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기묘자란 말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원더풀이라고 하죠. 놀라우신 분, 뛰어나신 분. 그리고 모사, 카운셀러. 여러분, 때때로 내가 답답할 때 상담을 받기를 원하시죠? 그 상담 중에 최고의 상담은 예수님과의 상담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하고 기도로 상의하세요. 내가 기도로 아뢰면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그랬었어요. 우리는 표적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 표적이 어떤 것인가요? 별별 표적을 다 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꿈을 보기 원하고 환상을 보기 원하고. 그런데 가장 복 중에 큰 표적이 뭐냐면 예수를 만나는 게 표적이에요. 천사가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듣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십시오. 빨리 가자. 빨리 가서. 지금 그들이 말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깊은 밤입니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들은 바로 결단합니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가장 먼저 알게 주셨을까? 그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단 마귀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 마귀는 두 가지를 금지를 시킵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제사는 예배입니다. 성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사단은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몰려들어올 때, 밀려올 때는 그것이 누가 주신 마음이냐면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성경 그대로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아버지께서 나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빨리 가자고 말할 때 그들은 결단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단을 하다가 축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가 될 때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바로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바로 결단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시간이 하루 이틀 차일피일 넘어가면서 1년이 가도 행동이 못 옮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일 시킬 수가 없어요. 바로 행동하는 결단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마음이 결심이 서면 바로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 제자 된 여기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이 사람들 적극 따라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면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게 되면 마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도 제자가 된 사람인데 바로 따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농기구를 가지고 12길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오더니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농기구를 잠시 전까지 농사짓던 농기구를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따라갑니다. 우리에게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전부 위대한 지도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흠이 많아도 실수를 많이 해도 바로바로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주님이래 이런 사람을 서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 자리에 서십시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목자 같은 무명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특히 내 주어진 생활에서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성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을 하든 결단력 있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반드시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데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음이 있는데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났냐면 행동할 때 이 결단할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2018년 신년 새해는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들이 빨리 가족에 갔습니다. 갔는데 누가복음 2장 17절에 보게 되면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 아들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러면 웅장한 자리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보니까 성경 누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보고. 뭘 보았을까요? 이제 갓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가축우리 구유에 먹이통에 누워 계세요. 사람이라고는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가축우리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냄새가 나서 거기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방이 전부 다 오물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졌냐면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따라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니라.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정말 멋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환경을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나요? 말씀을 믿어요. 천사가 전해줬던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은 도대체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데 구중 궁궐도 아니고 가축우리 짐승들이 있는 우글거린 그곳에 아기로 오신 주님이 보좌에 쌓여서 누워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 두 사람만 거기 앉아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내 가정으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떠신가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척합니다. 겉으로는 기쁜 척합니다. 겉으로는 우리 집이 잘 나가는 척합니다. 포장되어 있습니다. 내 속을 뜯어보았더니 포장지를 벗겼더니 상처투성이에요. 문제투성입니다. 우리 가족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내 가정 보면 문제투성이에요. 비참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가운데 주님이 와 계세요. 바로 가축우리에 사람 살 수 없는 곳에 주님은 계셨습니다. 초라한 곳입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게 느껴져요. 환경을 보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상대적으로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너무 부족하고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끌어안고 있는지. 그런데 알고 보았더니 많이 가진 사람보다 가장 가진 것 없는 나한테 주님이 와 계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축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창세기 22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들 이삭을 나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하실 때 그때 장면이 히브리서 11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성경 강좌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약속받은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내한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너 아들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던 이삭은 장가를 안 갔습니다. 이 아브라함 머릿속에 뭐 있냐면 내 아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설령 죽여도 하나님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체질인데도 아이를 갖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 살아있는 아이 죽이면 다시 살리실 거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린 100번 넘어져도 다시 100한 번째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예수를 안 믿는 세상 밖에서 이런 말 씁니다. 무슨 말인가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실패하면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꾸 넘어지는 사람은요, 자꾸 다지시고 다지시고 또 다져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만들어. 오늘 여러분 반드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럼 반드시 성경 강좌입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